춥다 추워. 집 짓는 이들의 최대 고민, 난방과 단열. 그 고민을 해결한 건 물론 에너지 효율까지 꽉 잡은 집이 있습니다. 신통방통, 대단한 집을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 도심에서 차로 10분 거리, 똑같은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마을 구경하는 재미에 빠진 유혜정 리포터, 이 집들 가운데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보영 건축사입니다. 이곳은 설계를 의뢰한 고객들과 의기투합해 함께 땅을 사고 집까지 지은 독특한 전원주택단지인데요. 유보영 건축사가 직접 설계 시공한 건 물론 2년째 사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향으로 배치된 집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로 밝고 환한 분위기입니다. 집집마다 포인트 색상을 하나씩 선택해 차별화를 두었는데요. 주인공은 황토 오렌지 색상과 자작나무 자재로 밋밋한 분위기에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패시브 주택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이 패시브가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해요. 스스로 방어한다라는 개념으로 에너지를 집에 가둬서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럼 이 패시브 주택은 어떤 주택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패시브 주택은 1제곱미터당 난방 등유를 1년에 1.5리터 사용하는 집으로 정하자 해서 독일 패시브 하우스에서 패시브 주택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독일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5리터까지 쓰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시브 하우스는 1991년 독일 다름슈타트에 최초의 건물이 세워진 후 주택 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고효율 에너지 건축의 대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는 집은 1년에 1제곱미터당 2.7리터를 사용하는 주택으로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도 패시브 주택을 좀 시도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비용적인 측면이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 정도가 드나요, 총? 일반적인 주택의 시공비에 비해서 한 20% 정도, 15% 내지 20% 정도는 더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그렇죠. 회수 기간이 보통 한 5년 정도, 길게 7년 정도까지 보면 처음에 투자됐던 공사비를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패시브 주택에 대략 알았으니까 곳곳에 어떻게 에너지가 절약되는지도 한번 함께 구경해봐도 될까요? 패시브 하우스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열회수 환기장치. 주인공이 집안 여기저기 천장의 시설들을 가리키는데요. 조명 등 사이사이에 설치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양은 화재 경보기처럼 생겼는데 방마다 설치한 걸 보면 꽤 중요한 시설인가 봅니다. 누구냐 넌? 정체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많던데 무슨 화재경보등 같은 거예요? 화재경보등은 아니고 저거는 열회수 환기장치의 그 디퓨저거든요. 그러니까, 열회수 환기장치? 네,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열이 나갈 때 여기에 있는 안 좋은 공기가 나갈 때는 그 열을 두고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때는 두고 간 열을 얘네가 머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난방이 되는 그런 집.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신선한 내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운 건 둘째치고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장치가 있으면 사실 이 공기 자체도 따뜻할 뿐더러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있는 집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봄날에 꽃가루 날릴 때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 내부에 이렇게 만졌을 때 노란 먼지가 하나도 안 생겨요. 주인공의 집은 남향인데요. 덕분에 햇빛이 최적의 상태로 항상 들어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진한 남색의 포인트 벽지로 안정감을 더하고, 또 다른 방에는 테라스와 연결된 큰 창을 둬 밝고 안온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는 비밀의 공간, 다락방입니다. 집 전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열순환 환기장치 하나만으로 이 모든 공간에 열을 가두고 에너지를 밖으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열 에너지를 좀 가둬서 따뜻하게 하고 또 난방비를 줄여주고, 이제 이것까지 얘가 됐는데 그 열순환 환기 장치만으로 이 모든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의 피부가 많으면 열을 빼앗기는 게 많은 것처럼 집도 벽면이 많으면 열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이 다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멋진 집을 하려고 필로티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매스가 콤팩트한 집, 그런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일단은 이 집 사이즈가 크면 커서 열을 뺏어간다. 네. 작아야 된다. 외부 면적. 외부 면적. 옷을 두꺼운 거 한 겹 입는 것보다 네. 얇은 거 여러 겹 입히는 것처럼. 맞아요. 건물에도 단열재를 두 겹을 해요. 패시브 하우스 두 번째 포인트는 차양. 일조량이 적당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최적의 각도로 차양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패시브 하우스 세 번째 포인트는 삼중창. 삼중으로 된 창틀로 외풍을 꼭꼭 막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설계가 정말 집을 따뜻하게 해줄까요? 그 창문을 끼고 나서 네. 그 블로우도 테스트라고 해서 그 장치를 문에다 달고 그 기준에 맞는 기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풍? 아, 그렇죠. 외풍이 많다. 네. 와, 네. 아, 그런 집을 만들려면 그 테스트를 해서 또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아. 기준값에 적합할 때까지 공사 현장을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성, 쾌적함, 경제성 등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기밀성은 그 모든 요구 조건 중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기밀성 테스트는 집안의 모든 문을 막고 강제로 기압을 집안에 불어넣어 밖으로 바람이 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람이 새는 것,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다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패시브 하우스로 인증이 됩니다. 참 따뜻한 집.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예산이 걱정돼 망설이기 마련이죠. 주인공은 이를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 주택단지를 또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으세요? 커다란 땅을 사니까 땅값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공동구매 같이.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공사도 예를 들면 공동구매 개념으로 시공사 선택할 때도 비용을 한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제 패시브 주택을 짓고 싶으신 분들은 비용이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절감하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살면서 물도 담도 없는 마을이 생겼잖아요. 네, 보니까 담이 높지 않고 다 낮아요. 텃밭을 어떤 사람이 하면 이웃집에서 그냥 그 텃밭을 이용하기도 네. 하고 또 맛있는 거 하면 나눠 먹기도 하고 옛날 마을의 정서가 살아나더라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은 집 안도 따뜻하고 집 바깥도 따뜻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역시 세상은 함께 살아갈 때 살맛나는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보영 건축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살리는 패시브 하우스가 더 많이 보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이맨션의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이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집이란 자마자 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다음에 가족 구성,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거라든가 그쵸. 취향도 다르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 그게 집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오늘 이 집을 봤을 때는 이 따뜻하고 또 참 정감 가는 이 집이 선생님한테 맞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추워서 집에서 살기 힘들다면 집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추위 고민. 난방 고민으로 집 짓기가 망설여진다면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대안 패시브 하우스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명을 살리는 집 마이